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인 한 달 전쯤에 TV에 그 저기 한국 생태 원장님인가 무슨 최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는 걸 봤는데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는 자연계에서 이렇게 뭐 약육 강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햇빛이나 공기나 물 이런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 생태계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생태계 내에서의 생물은 그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생태계 중에 가장 생명 중에 가장 무거운 그 다 합친 종을 다 합친 무거운 것이 뭐냐면은 식물하고 곤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에 먹이가 되고 환경이 되는 건데 그 인간도 이제 그 자연에 속하는 그 자연계 생태계에 속하는 하나의 이제 요소인데 그 인간만 스스로 이제 자연계를 파괴하거나 수명을 재촉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뭐 저기 뭐 대대선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인간의 삶도 이 DNA나 RNA를 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보면서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도 어느 회사든지 처음과 끝이 있는 거고 또 뭐 그런 뭐 약육강식이나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회사도 있지만 좀 무리하게 과속하다가 이 수명을 재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가 또 만들어지면은 또 그 창업하고 나와서 다른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와서 다른 회사 뭐 성공 DNA나 기업 뭐 기업가 정신 DNA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태어나기는 이제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미에 있더라고요. 안동에는 없던데. 네, 그래서 안동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오고 또 학교, 대학교는 이제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은 서울에서 했는데 직장생활을 98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왔을 때 KTIT라는 KT 사내벤처로 들어갔습니다. 뭐 들어가기는 KT에 들어간 저기 시작은 KT 오면동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팀이 이제 그 사내벤처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창업을 해서 성장을 하고 또 굉장히 또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정체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독립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직원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아이라는 회사를 그 KTIT의 하나의 팀이 독립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할 때 저는 이제 그 코파운더로 참여를 했었고 그 창업하면서 성장하고 또 그 코스닥 상장도 하고 또 매각도 하고 그리고 매각하고 나서 또 그 뒤로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쇠퇴를 해서 그런 한 10년 동안 있었고 지금 현재 로겐홀은 그 포인트아이의 어떤 LBS하고 텔레매틱스 사업본부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여기서 또 창업하고 성장하고 뭐 아시다시피 남카코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로 있었고 그래서 사실 세 개의 회사를 다녔지만 사실 거의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15년, 17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 다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그 KTIT라는 회사는 또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그 71년생인데 베이비 부모에서 가장 이제 인구 많은 열악한 때 태어났는데 그 KTIT는 20대에 있었고요. 포인트아이는 30살에 창업해서 40살에 이제 나왔고 로겐홀은 40살에
그 시작을 했으니까 20대, 30대, 40대마다 이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다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KTIT는 KT 사내벤처 활성화 정책으로 탄생한 1기 사내벤처입니다. 그래서 그때 4개의 회사가 소프트웨어 2개, 하드웨어 2개의 회사가 나왔고 창업 준비를 KT 우면동 연구소에서 했고 창업 후에는 이제 고대 산학관에서 이제 그 장소나 이런 것들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좋은 점은 일단 KT가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사내벤처라서 한 30%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고 대신 이제 간섭이나 지원은 없었어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KT의 그 팀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팀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취업이 잘 안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KT에서 뭐 인력 채용을 하면은 굉장히 경쟁력도 치열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유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벤처 붐이 있었고 또 그때 저희가 했던 사업이 인터넷 지도 서비스입니다. 요즘 뭐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런 인터넷 지도가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옛날에 뭐 유니텔 지도부터 해가지고 야후 지도에서 저 인터넷 지도 서비스 한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어려웠던 점은 추가 투자를 못 받았고 그때 투자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전보다는 안정을 좀 추구했고 그 다음에 성과 분배 체계도 없었고 그러니까 벤처라는 거를 시작은 했지만은 어떤 벤처에 대한 그런 이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또 KT에서 있던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벤처 정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이제 포인타인데 이건 사실 이제 2000년에 이제 벤처 붐이 한창일 때 저희가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아이템으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창업하자마자 그 벤처 버블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포인타이닷컴이라는 회사로 그 창업을 했는데 닷컴이 들어가면은 다 이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타이 주식회사 회사 이름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인 엔젤 투자를 받았었고요. 초기 그의 그런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아이템 LBS라는 게 요즘은 LBS가 뭐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LBS를 하면은 LBS가 뭔데라는 걸 한참 동안 설명을 해서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사업, 정부에서 공공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통신사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했었고요. 어려운 점은 개인 엔젤 투자를 받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변심을 하게 되면은 또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회수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고 또 회사 자체가 이제 사업본부 위주로 그리고 SI 기반으로 이렇게 되고 또 정부가 이제 약간 의존적이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통신사에 종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KT 비즈니스를 대부분 했었는데 그 2008년인가 9년인가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그 SK텔레콤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회사에 우회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KT 비즈니스가 합병하자마자 다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로겐롤은 그 2010년에 저희가 이제 포인타이가 합병하면서 저희 목표가 이제 우회상장이었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LBS 사업을 하다가 KT 비즈니스가 다 접히니까 그 LBS 사업을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독립을 해서 그 뭐 본의 아니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때의 기회로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를 했었고 그 초기에 저희가 이제 출시를 2011년 3월 11일에 이제 일본 그 쓰나미 사건 터진 날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아이폰에 먼저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한 달 있다가 모바일 앱어워드라고 이제 머니투데이하고 저기 뭐 저기 미래부였나? 그래서 그쪽에서 주최하는 그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돈 주고 상 받고 이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고 연말에 이제 또 그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차 투자를 유치를 했고
또 고벤처 포럼에 나갔다가 우연히 또 2차 투자를 또 유치가 되었고 또 2차 투자를 받은 그런 이제 그 투자사 중에 한 투자사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일본 그런 거 도움이 되어서 일본 제2를 설립을 했고 또 최근에 올해는 이제 카카오 택시 쪽하고 미팅을 통해서 또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매각하려고 미팅한 건 아닌데 미팅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갔고요. 어려웠던 점은 뭐 우선 저희는 이제 자금이 좀 어려웠었고 왜냐하면 이제 포인트하이 하면서 그 투자도 받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도 해봤는데 아, 둘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장해도 힘들고 그 투자도 막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막 투자해서 너무 귀찮게 하고 막 그래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투자도 받지 말고 상장도 하지 말자라고 이제 회사를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조직의 반은 이제 돈을 벌었고 반은 이제 서비스 미래를 위해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퇴직금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배 타고 나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다고 노 젓고 이렇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전체 우리 편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뭐 물어보고 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이래서 투자를 받는구나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투자를 받고 나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좀 뭐 다른 데 눈 안 팔고 좀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표 연대보증 워낙 많이 해서 처음에 막 1억 받는 게 이제 막 굉장히 막 떨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 10억 넘어가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정부 과제 하려면 정부 뭐 저기 지원 과제 하려도 연대보증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불공정 경쟁이나 뭐 저희가 경영의 이제 전문이 아니라서 다 이제 그 전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던 사람들이라서 경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문 지식이 없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뭐 작은 벤처 기업이라서 어려웠고 또 법률적으로도 잘 모르니까 특히 이제 계약을 할 때나 뭐 M&A 협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M&A 협상을 뭐 정식으로 한 건 한 세 번 정도 나머지 또 그 정도는 또 비공식 전문가와 아마추어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창업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본의 아니게 창업을 하거나 또 창업 절차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굉장히 이제 그 창업이나 이런 같이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뭐 디캠프도 그렇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뭐 그 마루 180 여러 그런 그 많아서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에버워드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시상을 뭐 다다리 시상에서 연말에 상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상을 하면서 그 수상하는 회사들끼리 계속 이제 그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 네트워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이제 이서구 대표님 이제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님 그때 만났었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게 어떠냐. 그래서 투자사도 소개를 받았고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첫 투자를 받게 된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벤처 포럼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영하 회장님께서 우리 이제 비즈니스를 보시더니 일본에 좀 뭐 일본에 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본 진출을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 투자사인 여기도 와 계신데 사이버 에이전트를 만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에이전트로부터 투자를 그 받으면서 다른 이제 몇 군데하고 같이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에이전트가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일본의 이제 그 게임 회사인 DNA로부터 저희가 투자도 받고 그 조인트 벤처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그 나이파의 글로벌 기업가 과정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거
그냥 2주 동안 이제 스탠포드 가서 디자인 씽킹에 대해서 그냥 수업 들었는데 뭐 들을 때 또 그렇지만은 그런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갔다 그런 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그 갔던 멤버들 뭐 정말 잘하시는 그런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님들을 굉장히 가까워져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저기 벤처 인증을 받는데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은 1억을 대출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1억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 보증을 써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매월 첫 달에 첫날에 이제 가서 이제 줄을 서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래서 첫 달에는 그 늦게 가서 줄이 많아가지고 못 섰는데 두 번째 달에 그래 가서 더 일찍 새벽 한 뭐 5시인가 그때 가서 줄 서가지고 평가를 받고 접수 자체를 한 50개 회사 정도밖에 접수를 안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회사에 이제 대출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대 보증도 했었고 케이블 TV에서 우리 이제 서비스 하고 1년도 안 됐을 시점에 케이블 TV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스타트업 소개 방송 우리 회사가 굉장히 관심 있다고 해서 TV에 내보내 주겠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송이 뭐 시청률도 얼마 안 나오는 방송이고 나오고 나니까 좀 이따가 그 같은 방송사에서 다른 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하나의 어떤 광고 비즈니스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별로 자체 시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광고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무슨 분야에 우리가 1등이 됐다. 그래서 상을 받겠냐. 상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지 않으면은 2등한테 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 지원 뭐 과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을 받으신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특허 지원 업체는 이 업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래하던 데 하면은 더 저렴하고 편한데 그 업체한테 해야 되는 거고 또 몇 달 안 남은 시기에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기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대기업 상생 협력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지만 나중에 또 성장을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카카오로 매각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이 되어서 중소기업 지원 과제들이 다 중단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연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 펀드로 투자를 받는데 뭐 3억을 투자를 받으면은 정부에서 3억, 6억을 이제 2년에 걸쳐서 주는 그런 과제인데 바로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탁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위탁 연구기관은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제 중단했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매각 이후에 바로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대출을 갖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세금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이 약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입자가 1,000만이고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서비스지만 매출이 그렇게 많은 서비스는 아닙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특히 국세청에서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저기 세무사 이야기 듣고 다른 걸 했었는데 네, 그래서 가치 평가를 다르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끝났는데 공공에 바라는 점은 기존에 없던 것을 하려면은 그냥 저기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개가 많이 될수록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사업도 직접 하지 마시고 스타트업들 활용해서 많이 해주시고 불공정 경쟁 사례 그쪽 막아주시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일부 특정 회사를 도와주는 정책보다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좀 가둬놓고 이렇게 양식하지 말고 그냥 좀 마음대로 풀어놓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물론 저기 잘 나가는데도 필요하지만 꼴찌만 아니면은 좀 살아야 사는 환경 1등이 아니면 다 죽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그런 스타트업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협력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이유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이라더라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드는 게 이제 그거 같아요. 네. 네, 이상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로겐놀인데 왜 로겐놀이냐면 로케이션 앤 놀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부터 만족하자.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용자를 어떻게 만족시키겠냐.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시는데 우리부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즐겁게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